2021년 2월 22일 전국투어 4탄 카운트다운 가자 치돌이. 와 미쳤어 이거. 시청자 여러분, 여기 사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음악실이죠. 음악실이 있는데 음악을 이제 전공하던 분이 여기서 목숨을 끊으셨어요. 이 장소가 예, 음악을 전공하시던 분이 목숨을 끊으셨다고 제보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저한테 오래 못 버틸 거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기운이 세다예요. 잠깐만, 앞에 거울이 있는데. 시청자 앞에 거울이 있어. 누가 왔다 갔나? 시청자 저 발자국이 엄청 많아. 여기는 와. 와. 와, 미쳤다. 잠깐만. 와. 시청 뭔가 이상해. 와, 미쳤다, 여기. 소주병 있는데? 아, 뭐야? 소주? 어? 어? 누구세요? 어? 어? 누구세요? 예? 누구세요? 누구세요? 류승룡 김어씨! 너! 아무도 없어. 시청자, 소주잔 왜 이렇게 많냐? 소주잔이 엄청 많아.
시청자분들, 여기 음악을 전공하시던 분이야. 다들 음악을 전공하시던 분이야. 음악에 관련된 그러한 집입니다. 뭐라고요? 저 뭐라 했어요? 할머니 혼자 계세요? 할머니 혼자 계세요? 아이씨. 할머니, 여러분, 여러분, 저 들리시는 분, 큰일 났어. 이 할머니, 뭔가 다리가 불편한 것 같아. 뭔가 다리가 불편한 것 같아, 지금. 걷는 자세가 이상합니다. 저 다리가 뭔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할머니! 걷는 자세가 이상해. 할머니, 혼자 계세요? 혼자 계십니까? 바로 캡처하세요. 할머니 혼자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뭔가 주파수 소리 귀에서 뭔가 주파수 소리 같은 게 들. 와, 어지러워.
와, 어지러워. 와.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 할머니 한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터도 굉장히 안 좋아. 뒤에 무덤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할머니, 저뭐 하러 온게 아니고. 누구세요? 거기도 계시죠? 이 할머니 혼자 계신데 아낀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아까 전에 내 몸에 들어올려 했어. 아까 저 토하려고 했던 거 보셨죠? 뭔가 들어올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토하려고 했어요. 아까 이 할머니 혼자 계신데 음악을 전공하시던 분이에요. 아까 전에 바닥을 보니까 화투도 많고 뭔가 도박을 좋아하신 음악을 전공하셨던 분 같아. 와, 그만하세요. 와, 그만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제보자분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오래 하지 말라고. 여기서 오래 못 버틸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저 얘기만 듣고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셨죠? 잠깐만요. 조금만 얘기하다 나가겠습니다. 뭐지?